그 아, 폴링에 한 마리 지금 입질했습니다. 그치. 지금만 내리면 입질합니다. 기분 좋은 낚시, 오늘의 지깅 낚시 즐겁습니다. 히터 로. 김영권으로 지금 왔습니다. 포인트 지금 가까이 오다 보니까 많은 양의 지금 개체수 어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히트 히트. 아 작다. 첫 번째 입질을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크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입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하고 지금 옆에서 지금 선장님이 째려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한 마리 기분 좋게 입질을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어일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오, 생각보다는 안 작네? 진짜 완전 작은 놈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저 뜰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라인을 좀 얇게 써서. 감사합니다. 부시리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시즌에 이곳에서 아무래도 좀 방어의 비중이 높은데 운 좋게 지금 부시리가 입질을 해줬습니다. 준수한 사이즈의 부시리가 나와줬습니다. 지그를 지금 몇 번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히트를 받았고요. 큰 사이즈는 뭐 아무래도 섞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마리 잡다 보면 큰 사이즈 나올 거라 예상이 들고요. 어군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지그 내려서 큰 사이즈를 기대를 해보고 계속적으로 낚시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히트 로. 지금 어군이 좋다 보니까 오늘 좋은 조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히트 히트. 아 폴링에 한 마리 지금 입질했습니다. 거의 바닥까지 지그가 떨어진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지금 받아 먹었습니다.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탐사에 와서 지금 재미난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방어일 듯 합니다. 아무래도 찍기를 해도 방어의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군이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폴링에도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크지 않은 작은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드롭봉을 하겠습니다. 준수한 사이즈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걱정을 하고 나왔지만 어군이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이즈들이 곧장 낚이지만 그 중에 큰 사이즈가 한 마리 낚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어군이 있을 때 물이 갈 때 빨리빨리 지그를 내려서 마릿수에 방어 부실이 잡다 보면 큰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 히트! 히트! 자. 바로 지금 지그를 내려서 또 한 마리 히트를 했습니다. 지금 바닥에 어군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요. 까불까불 거리는 게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부시리가 지금 한 마리 올라왔고요. 드롭봉 하기에는 조금 좋은 사이즈입니다. 선장님 뜰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나온 사이즈 중에 가장 사이즈 좋은 좀 부시리가 나왔고요. 그나마 지금 시즌에 나오기 드문 사이즈의 또 부시리가 나와줬습니다. 많은 방어 사이에 그래도 부시리가 운 좋게 낚여줬습니다. 지금 어군이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방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기분 좋은 낚시, 오늘의 지깅 낚시 즐겁습니다. 히터 롯! 히트! 히트! 또 한 마리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진짜 작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으치. 작은 사이즈지만 손맛은 재밌게 봤고요. 빨리 방생하고 큰 사이즈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잡는데 히트 히트 히트. 아, 야, 역시나 김녕 지깅 시즌이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올해 2020년 첫 번째 지깅 낚시에 마리수에 지금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올라와라. 완전 느나는 안에 느나. 바로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넣으면 나오네. 포인트 들어가는 곳곳마다 많은 양의 어군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그를 내리는 족족, 폴링 바이트, 그리고 저킹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손맛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간조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류가 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조류가 약해지다 보니까 부실이 방어들의 입질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어군이 보이는 곳에 지그를 내리면 내리는 족족 즐거운 손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히트. 아, 히트. 아. 또 폴링이 지금 먹었습니다. 이곳 지금 김녕 포인트 같은 경우는 항에서 출발을 해서 한 3, 40분 정도 오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고요. 이쪽 김녕에서 행해지는 지깅 낚시가 가장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지깅 낚시로 부시리와 방어와의 흰개루기를 겨눌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고요. 방어들은 지금 사이즈가 많이 작은 애들이 붙어 있고, 그나마 쇼크리도 왔습니다. 부시리들은 1m급까지 붙어 있습니다. 뜰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부시리가 올라왔고요. 오늘 생각지 않게 좀 기대감도 있었지만 내심 걱정이 많은 그런 출조였습니다. 하지만 준수한 사이즈의 부시리들 그리고 방어들이 마리수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시즌이 점점 이제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쪽 김녕권에서 지깅 낚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깅 낚시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히터 롯!